네, 이 아피스와 함께하는 카파 시네토크 첫 번째 만남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첫 번째 그 관객이 되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그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원 감독님 영화 연출하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홍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특별히 모셨습니다. 혼자 잘 살기 연구소의 소장님이세요. 네. 이중식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중식 교수고요. 저는 1인 가구 연구를 하려고 리빙랩이라는 연구실을 차렸고요. 그 제목은 이제 혼자 잘 살기 연구소입니다. 실제로 이제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생활의 중심에 들어가서 지켜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그 제가 좀 이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게 오픈 채팅방을 열어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하셔서 영화에 대한 얘기나 질문들 올려주시면 또 게스트분들과 같이 하나하나 질문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아마 이렇게 많은 그 관심, 호를 받은 영화가 전 세계 영화제에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 이제 그 전주 영화제에서 CGV 아트하우스상을 수상을 하면서 수상 행렬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뭐 오사카 아시안 영화제 최근에는 갔다 오셨었죠. 그리고 부산에 와서 이렇게 또 관객분들과 만났는데 그간에 좀 이렇게 이 영화 소개하시고 관객분들과 만나시면서 어떤 또 생각 드셨는지. 다른 영화제도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제 상영하고 GV하고 이러니까 한국의 관객들의 어떤 느낌만 알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한국도 이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는 분도 있었던 반면에 뭔가 한국 관객들이랑 좀 다른 지점에서 터진다 그래야 되나? 아, 그러니까 네. 타임머신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만들면서 이거 약간 피식할 만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밖에서는 막 진짜 엄청 코미디 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저도 상영관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제 영화 보고 많은 사람이 웃은 걸본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는 네네. 약간 그런 씬을 재밌어하고 오히려 옆집에 성훈이가 이사 와가지고 뭐, 이 집에 귀신 나와요 이럴 때는 그게 뭐가 웃기냐고 다들 거기 왜 웃기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뭔가 되게 특이하다 이게 뭔가 문화가 되게 다른데 근데 또 막상 나와서 소감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 관객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각자 좀 반응의 지점이 좀 다른데 어쨌든 감독님은 다 재밌다고 생각하시고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예 좀 피식피식하겠지 했는데 뭐 아예 빵 터지거나 아예 전혀 노잼 약간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이상했어요. 아마 질문도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왜 하필 2002년으로 돌아가냐 그 타임머신 남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한테는 또 되게 그좀 약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 해기도 해서 그런 게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 월드와이드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요. 교수님께도 또이 작품을 또 연구자로 보시는 거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저널이나 아니면 이제 그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지점들, 주거 형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걸 깊이 파시는 분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영화가 출시됐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이걸 어떻게 빨리 볼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바로 봤던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이나 연기에서 많이 이제 공감을 했는데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 여기 왜 콜센터에서 일하잖아요. 직업의 구조가 가족의 구조를 많이 바꾼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콜센터 이런 게 이제 기익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제 쉽게 구하고 그다음에 뭐 아주 가볍게 털수 있는 직업들이 많아지는 게
1인 가구화를 촉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좀 약간 화가 나 있는 듯한 것, 약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 사람들하고의 거리를 그 사람하고 거리를 얼만큼 유지할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모든 사람마다 이제 다른 거리를 갖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관찰한 거랑 너무 비슷해서 그런 데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왜 그 이 혼자 좀 떨어져 나온, 어떻게 보면 혼자 자기를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화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좀 의도적으로 단절하려고 하는 그 인물을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하게 되신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좀 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편한데 자꾸 강요당하는 느낌도 있고 네. 원래부터 좀 혼자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실제로 혼자 살아보니까 또 좋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외롭고 네. 어떨 때는 약간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혼자 네. 살고는 싶은데 막상 혼자 살면은 가끔 너무 넘치는 외로움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고 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생각보다 좀 그런 사람이 많다는 느낌을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 슬슬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영화로 만들어서 이야기해보면은 좀 제 속풀이도 되고 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감독님의 짧은 답변 안에 진아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도 다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진짜 구체적이긴 해요. 굉장히 생생하기도 하고 그 진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식성까지 모두 연결되는 어떤 그 인물을 창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따로 좀 구체적인 인물이나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 직원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셨는지도 네. 실제로 좀 많은 부분이 좀 부끄럽지만 저한테서 나왔고요. 제가 혼자 살 때 약간 저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뭔가를 제가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TV를 켜놓는다거나 뭔가 떠드는 거를 털어놓는다는 거를 언젠가 인식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이게 특이하다 이상하다 생각도 못하고 모두가 그러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순간 왜 나는 뭐 밥을 혼자 먹어야 될 때도 꼭 이게 없으면 못 먹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면 못 먹고 근데 왜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켜지? 불 켜면 바로 TV 켜고? 이러는 게 언젠가부터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 이거는 한번 끄고 지내보면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끄고 지내보니까 또 답답한 느낌도 들고 막 이런 거가 좀 제 안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콜센터는 실제로 일해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콜센터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쉽게 진입했다가 쉽게 빠져나오는 직업이어서 생각보다 경험담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 기억하기 전부터도 콜센터 일한 얘기 막 이것저것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 진아랑 되게 잘 어울리는 직업이다. 저 같은 경우는 감정노동 같은 게 너무 힘이 드는데 뭔가 감정노동이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을 한번 상정해보고 캐릭터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진아가 콜센터 직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다른 감상평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약간 장르 영화 같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복도식 아파트 예전 이제 그 아파트를 걸어갈 때부터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거가 굉장히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냥 뭐 외로움이나 감정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 영화의 여러 가지 장르적인 어떤 그 교묘한 장치 같은 걸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뭐 파라노멀 액티비티 같은 데서 봤었던 이제 그 홈캠 같은 것들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좀 감독님이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거에 대한 것들도 설정 안에 분명히 다분히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의식을 좀 하셨는지. 네.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진아가 남자여도 크게 상관이 없는 영화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뭐 제가 여자 감독이고 여자 주인공이니까 여성성에 대한 거가 뭔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하기는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좀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죽는 그 담배 연기 얘기하는 그 모범 배우한테도 제가 이제 했던 디렉션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몸만 돌려라. 그러니까 진아를 따라서 몸만 돌리고 진아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혼자 사는 집에 복도에 들어가는데 처음 본 남자가 막 서 있으면은 그것도 우리 집 앞에서 있다가 갑자기 말 걸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윤우 배우님이 드라마 촬영하다가 다리를 다치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복방 우연히 얻어올린 굉장한 너무 좋은데요. 복팔 짚고 나오시겠어요?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안 무섭게 만드는 거를 제가 노력을 한다는 게 이미 이 여자 주인공이라는 거를 제가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설정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진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도 주거 형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지금의 주거 형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다라는 것은 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미지가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 새장 이미지예요. 근데 보통 이제 새장의 새를 키우다가 문이 열리면 새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쉬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밖에 나갔던 새들이 날개를 접고 새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새장에 들어오면은 천적도 없고 뭐 온도도 일정하고 뭐 먹을 것도 뭐 모이도 있으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본성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것이 뭐 라면집에 됐든 칸막이든 아니면은 쉐어하우스에 있는 작은 방이든 네. 그거를 접고 들어오는 거죠.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이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건가? 예, 무슨 힘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그런 관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음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혼자 먹기도 하지만 진짜 끊임없이 먹는 거 남이 먹는 걸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선택할 때도 먹는 걸 선택할 때도 주거 형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식사라고 그러잖아요. 먹는 일은 사실은 되게 이제 소셜한 일이거든요. 밥을 차려놓고 먹는 것.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다 때우는 거잖아요. 허기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차려놓고 먹기는 쉽진 않아요. 많은 경우에 때우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밥상을 차려먹는 건 엄청나게 문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이제 문화 기준이 낮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한 가지 옷을 계속 입고 방바닥에서 모든 걸 다 한다 이러면은 이제 때우는 거에 가깝고 생존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각 잡고 살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이 없으면은 이제 그렇게 가기가 쉽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이 안에서도 혼자 살 수도 있고 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 중에 이 그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아까 이제 그 쿼터를 하셔서 이제 잘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진아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좀 그 자기를 찾아냈던 거를 다 벗어 던지고 결국 소통을 하는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잖아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서 가장 이제 그 편안한 최적화된 상태를 조금은 발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진아에게 잘 산다는 건 어떤 선택이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성훈이가 요리를 좀 잘하는 설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성훈이는 진아랑 되게 다른 캐릭터니까 성훈이는 스스로 뭔가 음식에서 대접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자립이 되는,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를 봤을 때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하고, 자꾸 부끄러운 얘기만 하는데 요리를 전혀 못하고 뭐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혼자 잘 사는 거? 1인 가구로서 물리적으로 잘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은 진아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좀 배척하고 좀 담을 쌓고 사는가?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자면 저는 그때 왜 그랬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사실 풀어가는 과정이었는데 혼자 잘 산다는 거라는 거는 사실 막 완벽하게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맺고 이 관계 불안정성이나 이 관계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단 말이죠. 우리 저는 상처받으면 진짜 너무 슬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조금 이런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누군가랑 이별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끌어안을 수 있어야지 혼자서 진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좀 만든 것 같아요, 주로. 저희 얘기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셔서 관객분들의 질문도 하나하나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가 고3이신 분이 네. 주인공이 잠이 들 때까지 TV를 항상 켜놓다가 마지막에 TV를 끄고 숙면을 취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거 좀 개인적인 체험이기도 한데 항상 좀 시끄럽고 정신없고 해야 좀 제 스스로를 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외롭고 제가 기분이 비참하고 우울하고 할 때 일단 뭘 켜놓고 그걸 보면은 그 기분을 딱 잊어버리고 여기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사실 영화를 좀 많이 본 것도 좀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좀 도피를 했던 기간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때 영화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근데 물론 그때 당장 기분이 안 좋은 부정적인 기분을 피하는 거는 효과적이지만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소화하거나 헤쳐나갈 방법은 여전히 묻어둔 채로 계속 유해하고 그러는 일이다 보니까 지나도 어느 순간은 그걸 깨닫고 아 일단은 주변에 시끄러운 걸 끄고 인공적인 불빛이나 인공적인 소음들을 끄고 정말 어둡고 조용한 이 방 안에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라는 궁금증이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딱 끼어들기 좋은 질문을 그럼 하나만 감독님은 마침 또 이제 그 영화를 많이 보게 되신 계기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이번 행사가 한국영화아카데미가 1984년에 설립이 돼서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아카데미가 이 혼자 살던 감독님에게 어떤 감명을 준 건지 이 영화를 만드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해서 네, 아카데미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원래는 영화 전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대로 영화 교육을 받은 곳 자체가 아카데미고 또 아카데미에서 결국 장편 정규 과정 외에도 장편 연구 과정까지 또 다시 들어와서 장편 영화를 찍은 게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제 영화 인생 뭐라고 말하지? 영화를 한 삶의 기간이 네. 몇 년이 되는데 그 몇 년의 대부분을 아카데미가 사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되게 온실 같은 그런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영화를 해온 것 같다는 좀 죄책감 같은 것도 있는데 컴플렉스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카데미 다니면서 영화에 대한 것을 좀 새롭게 배우는 부분도 있고 신기하게도 제가 뭐 한 30년 정도 산 상태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들어왔으니까 아 나는 좀 이런 사람이야 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제가 알고 있는 제 자아상이 있는데 네. 그게 아카데미에 와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나? 네. 저런 면도 있었나? 왜냐면 계속 이제 글을 쓰고 뭔가 시나리오를 자꾸 쓰라고 이제 혼나고
아, 너 왜 그렇게 썼어? 너 그 영화 그만둬. 막 이런 비난도 듣고 막 이러면서 계속 영화를 하다 보니까 제 바닥의 본성이랑 이런 거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잘 포장해서 좀 멋있게 이렇게 스스로 미화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까발려져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도 사실 그런 까발려지는 과정을 겹치고 나니까 또 떠오르는 아이디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산 시민 아이디 쓰시는 분이 그 연출 촬영장에서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 영화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셨을지 감독님께서. 레퍼런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좀 스티브 맥퀸 감독님의 시인처럼 찍자 우리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PD님을 구하면서 네. 이제 예산을 한번 이렇게 털어보니까 네. 안 되는구나 이러고 이제 레퍼런스 그동안 있었던 레퍼런스 다 갈아엎고 그러고 다시 촬영 원칙이나 이런 거를 세운 거여서 쉐임이랑 되게 먼 영화가 되긴 했어요 촬영적으로는. 네. 페마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싼데 여주인공은 집이 본인 명의로 된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가구나 이런 것들이 없이 빌라 원룸으로 집 설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직업에 비해 집 가격이 꽤 나갈 것 같다고 말씀. 진짜 구체적으로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수님이랑도 네.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도 이거를 만들 때 스태프들이랑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좀 무리다. 원래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오피스텔, 뭐 원룸 이런 거, 빌라 이런 거 한 칸짜리 방에서 살지 이렇게 안 산다 하는데 어쨌건 이 공간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좀 밀어붙였어요. 그래 우리 무린 거 알고 이렇게 사는 거 없는 거 사람 잘 없는 거 맞는데 일단은 이 복도식 아파트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것도 너무 필요한 설정이어서 안 그러면은 안방에 모든 걸 다 때려놓고 산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밀어붙였고 저희끼리 그냥 뭐 장난처럼 아 뭐 전세 대출 받았나 봐 뭐 이러면서 좀 웃어 넘기면서 갔던 설정이에요. 또 여기 주거와 관련해서 조금 질문 이어나갈게요. 두식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교수님께 질문 주셨어요. 성인이 되면 부모의 집에서 독립을 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들의 케이스와 이 영화가 보여주는 1인 가구의 케이스가 어떻게 비교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나라마다 이제 뭐 문화마다 그 독립하는 것들은 이제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1인 가구가 이제 40% 후반인데 거기는 워낙에 그 혼자 고독하게 이제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것들이 문화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뭉쳐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혼자 사는 것들이 굉장히 그 격차가 커 보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아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제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혹은 공간적인 것들을 넓게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빨리 더 이 독립의 시기가 좀 더 어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도. 확실히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독립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화나 이런 소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교육생이 계속 이어폰에서 소음이 난다고 했는데 교육생이 안 나오고서야 소음을 제대로 듣게 된 의도는 무엇일까요?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진화는 사실 콜센터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콜센터의 감정노동이 어렵다는 거는 이 전화기 건너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느끼고 이거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기계음처럼 취급을 해버리면은 어떤 물질처럼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은 뭐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건 말건 쌍욕을 하건 말건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화는 그런 거에 이미 최적화되어 있는 인간이고 그래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콜이 처음 연결될 때 들리는 뚜뚜 하는 소리도 그냥 사실 크게 인식하지 않고 그냥 진화 보내는 소리였는데 이제 수진이가
이 소리에 민감하게 굴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서 또 진아도 수진이한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수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진아도 수진이 입장에서 한번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와서 배우님들 섭외 과정이 좀 궁금하다고 질문을 몇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그 얘기도 좀... 네. 사실 저도 배우 선배 감독님들이 영화에서 배우를 만나는 건 그냥 운명이야. 그 영화의 운명이고 네가 선택하고 자시고는 엔간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아니 뭐 되면 되는 거고 제가 캐스팅 제의해서 상대방이 그래 이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 사람이랑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또 이 사람이랑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고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겪다가 뭔가 운명처럼 그냥 만나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냥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하죠. 그 솔루션을 구하시는 분들 운명처럼 어떻게 운명처럼 배우는 캐스팅 좀 스킬이 조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약간 결정적인 어떤 사실 아카데미를 네. 등에 업고 있어서 좀 더 편한 거는 아카데미에 오시면 되는데 네, 배우님들이 보통 아카데미 장편 영화에 좀 호의적이기 때문에 좀 많이들 이제 캐스팅 제의를 했을 때 그래도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시는 경우가 많고 저는 공승현 배우님은 한번 만나봐서 얘기하고 싶다. 그런데 만나보기 전에는 사실 긴가민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진아랑 어울릴까? 이랬는데 또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이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드라마나 이런 클립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다르고 드라마에서 안 보여준 모습들을 이미 아직 엄청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이거를 좀 써먹으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진지하고 되게 성실한 배우여서 믿고 가게 됐어요. 네,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 전형이나 관습을 좀 깬 굉장히 파격적인 캐스팅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배우를 좀 발견하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약간 해빙기를 맞이했을 때 함께 하셨는데 어떤 또 시간이셨는지 인사를 좀 들으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영화를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기 무대 앞쪽에 앉아본 게 처음이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동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미래에 또 영화 만드실 분들과 또 의견 나누셨는데요. 오늘 자리 어떠셨는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항상 못했는데 사실 되게 이미 1년이 다 돼가는 영화여서 개봉을 한 지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주시고 또 되게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열심히 경청해주셔가지고 너무 큰 힘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간 훌쩍 넘겼는데 끝까지 한 분도 안 나가시고 같이 얘기해 주시고 질문도 주시고 또 이렇게 답변도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네 토크는 또 지금이 1회니까 계속 또 좋은 영화, 아카데미가 배출한 영화들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처음이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재밌게 봤습니다. 옛날에 혼자 살았던 좀 그때 슬픔? 그런 것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공허함? 소통 혹은 소통의 부재? 너무 적나라해서 슬프다. 첫 시도인데 너무 좋았고요. 관객들과도 계속 소통할 수 있고 감독님과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보자마자 떠오른 것들을 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시네토크에 관한 이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한 번씩 이런 자리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한 2주마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네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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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도 또 기대할게요.